선물을 받았는데 원더걸스 소희가 원더걸스 소희가 선물해 준 근데 소희 아버님이 직접 담가 주신 거라는데 아 먹을 기회 원더걸스 소희 너 모모잖아. 얘가 완전 소희 좋다. 네가 모모를 좋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진세현 씨가 그거 어 이거 어떻게 여봐 나 다 모르니까 이거 아니 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솔직히 모모세요 둘 셋 오늘부터 너 오늘부터 너. 아니, 모모짱 수임하세요! 좀 괘씸하더라고. 몸은 아무튼 내 새끼인데. 나 완전 써먹는 게 얼굴 빨개져. 아니,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해. 1년도 넘은 일인데. 아, 진짜 괘씸하고 내가. 아, 모니터 하나 봐. 그래서 좋다. 그래서. 아, 근데 소희 아버님이 나 이제 주라고 담궈주신 술이래요. 와, 그게 좋다. 그래서 그거 직접 만든 뭘로 담근 건지는 뭘로 담근지도 모르고 무조건. 아니, 소희 아버님이 그 친구분이 포도 농장을 하신대요.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담으셨다고. 우와, 오, 맛있겠다고. 사실 두려운 건 있어. 만약에 소희 아버님 주신 건데 만약에 맛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만약에 좀 다르면. 형님 저 돌도 핥아 먹어요. 그럼요, 돌도. 쿠키죠, 쿠키. 좋다, 좋다. 그러면 술 한번 먹어볼까? 담금주부터, 담금주 궁금하다. 우리 장인어른, 아니, 소희 아버님께서, 소희 아버님께서. 진영이 형 진짜 멋쟁이야. 가지도 없고. 와, 살때 진짜 크다. 소희 아버님이 준다니. 아이고. 뭐부터? 나는 사케. 당연히, 나도 사케지. 아, 그렇게 됐는 거. 나도 사케라고 생각을 했어. 호수 짱이다, 뭔가. 첫 잔은, 첫 잔은 이걸로 딱 맛을 봐야지. 아버님께서 주신 그럼. 걸로, 이걸로. 이 술이 내 술일 수도 있었는데. 한기철이. 네가 사온 이 술, 이 술이 내 술이었어야 해. 원래는 동엽이 형 먼저지만, 우리 또 두 번째 장인어른. 아니야 와인보다 훨씬 달아 산아.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데. 자 그럼 형님 건배사 먼저 뭐 평소에 진영이 형부터 인생 술집을 봤는데 건배사라는 게 뭐 재밌는 걸 하는 것보다 진짜 마음이 담긴 건배사라고 싶어서 그럼 너무 좋아요.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소연이도 마찬가지고 희철이도 유라도 이제 아이돌로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왔고 세윤이도 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나도 여기 출연하면서 그래서 후반전을 위하여 이렇게 멋있다. 후반전 왜요? 후반전 좋네요. 전반전보다 더 멋진 후반전을 위하여! 멋지다. 멋지다 후반전. 장인어른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. 우와 엄청 맛있어요. 우와 난 형님, 예, 큰 형님, 나중에 이거 한번 먹으러, 예, 제가 한번 꼭, 아니면 전화로 해서 진짜. 아니, 한번. 형 혼자 가기 어색하니까 장인어른 같이 형 가.